김민재 선수가 지난밤이었죠? 네.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딱 타고 내려가지고 네. 막확 사람들이랑 들어가가지고 와 근데 몸이 진짜 그리고 머리를 누가 보면 군대에 입대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뭐 김민재 선수는 원래 그렇게 많이 자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약간 무슨 뭐지 예전에 로보캅 이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와그 떡대들하고들이 딱 옆에 있어도 좋더라고요. 자 이제 메디컬 받았고 지금 이탈리아 현지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메디컬 문제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정리 다 된다니까 오피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 메디컬 받고 메디컬까지도 문제 없으면 그냥 서명 오피셜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곧 옷을 입고 오피셜이 뜰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짧게 그냥 대충 이번에 계약 내용이라든지 알려져 있는 거 네. 나폴리와 김민재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대로 많이 됐죠. 예. 그것 맞아요. 때문에 영입이 된 거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폴리를 선택하게 된 데는 이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좀 계약적인 조건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랑 나폴리의 계약 기간은 3+2년. 그러니까 3년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이제 2년은 옵션에 따라서 예, 추가 연장이 될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서로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네. 뭐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할 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떤 건지는 아직 뭐 밝혀진 건 없긴 하지만요. 계약서 까이자라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아웃 조항도 있죠. 뭐 4,500만 유로라고 현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아웃이 4,500만인데 그러면 이제 600억이거든요. 네. 그럼 이 금액은 제가 봐서는 김민재 선수의 어떤 가치도 인정하는 동시에 만약에 활약을 정말 잘해준다면 네. 다른 팀에서 분명히 데려갈 수도 있는 서로의 네. 어떤 생각들이 잘 절충된 금액 같아. 대신 이제 나폴리도 하나 장치를 걸긴 했죠. 맞아. 예. 타 리그 이적 시. 자, 이탈리아 내로는 안 된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나 인테르나 AC에서 못 데려간다. 이런 네. 얘기 걸어놓은 거죠. 김민재 선수가 원래 나폴리 연결이 계속 됐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프리미어리그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나폴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걸 조금 우려한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나폴리 워낙 좋은 팀이고 이탈리아 네. 리그와 잉글랜드 리그가 사실 뭐 이렇게가 아니잖아. 그렇죠. 최근에는 뭐 잉글랜드가 돈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을 걸어놓음으로써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프리미어 리그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네. 예, 여지를 열어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웃하고 계약 기간이 중요한 거는 다음번으로 옮겨갈 때에 그게 네. 허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아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김민재를 나중에 원할 때 바이아웃이 600억이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600억 지를게 라고 하면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낮게 걸면 다른 팀을 이적하기 좀 쉬운 거고 만약에 막 1,500을 걸어놔 그러면 1,500을 주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그렇죠. 이동하기 어려운데 한 600억 정도를 걸었다는 거고 계약적인 조건도 3+2라고 하는 걸 통해서 3년인 듯 5년인 것 같은 네. 5년인 것 같은 3년인 것 같은 중간에 딱 옵션 중간 계약을... 타협점이에요.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는 계속 3년을 원했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었고요. 짧으면 좋죠. 길면 이적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폴리는 절대 3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특히나 주전 센터백으로 쓰려고 영입하는 선수인데 3년이면은 나폴리 팬들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3+2 예. 연봉은 한 250만 유로? 예, 뭐 그렇게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네트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타 리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400만 유로가 조금 넘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뭐 예, 그래도... 왜냐면 세금이 40% 정도가 붙거든요. 유럽은 예. 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을 구단이 내주고 순수하게 받는 돈이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33억 정도가. 자, 이렇게 뭐 이제 많은 요구든 내용을 아실 테니까. 그 오늘은요. 좀 더 이 부보지 아닙니까? 예, 이 분석의 전문가. 예.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나폴리에서 얼마큼 잘 뛸 수 있는지. 어차피 포지션은 이제 센터백인데 센터백의 지금의 어떤 나폴리 상황. 예. 나폴리가 지금 챔피언스리그도 해야 되고 세리아도 네. 해야 되고 뭐 코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회를 좀 치러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얼마큼 주전으로서 입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지. 주전 구도, 경쟁 구도 같은 걸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일단은 떠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좀 데려온 거잖아요. 센터백에. 그렇죠. 네. 예, 대표적으로 쿨리발리 선수가 떠났죠. 첼시로.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더해서 물론 뭐 이 선수는 그렇게 중요한 선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티앙제브가 임대 복귀한 것도 있긴 하고요. 아, 원래 그러니까 좀 센터백이 부족해가지고 퇴양제부를 예. 맨유에서 데려왔었는데 임대로 원래 그러니까 나폴리가 4명의 센터백으로 지난 시즌을 시작을 했었어요.
쿨리발리, 라흐마니, 마놀라스 그리고 제수스까지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놀라스가 이제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겨울에 올림피아 코스로 가면서 그때 원래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임대 제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나폴리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제 페네르바체가 임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결국 급하게 티앙제브를 임대로 데려왔었는데 티앙제브 망했죠. 예, 망했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투앙제브 망했고 마놀라스가 그리스의 올림피아 코스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네. 이적하는 거로 이미 떠났고 그러면 그 브라질 출신의 이제 선수를 넘었죠. 예. 주앙 제조스. 예. 그다음에 라흐마니. 예. 두 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 두 명이죠. 이런 상태에서 센터백 두 명으로 시즌 다 하다 못하지. 그렇죠. 예. 특히나 뭐 라흐마니 같은 경우는 뭐 주전이었지만 예. 주앙 제조스는 물론 뭐 인테르도 있었고 로마도 있고 이렇게 경험은 많은 선수긴 하지만 주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테르하고 이제 로마에서는 이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선수에 더 가까웠고요. 특히 인테르 시절에는 풀백으로 더 많이 뛰었던 선수예요. 원래 거기가 이 선수가 풀백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오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가는데 그래서 나폴리가 처음에 제수스 영입했을 때 얘 왜 영입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와서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해주면서 오케이. 약간 좀 이제 세 번째 센터백으로 뛰었던 거였거든요. 제수스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투양제부 마놀라스 쿨리발리는 떠났고 라흐마니와 주앙제조스가 남은 상태에서 네? 두 명밖에 안 되니까 가용자원이 네? 영입을 센터백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민재 선수 영입하기 전에 이미 한 명을 더 영입을 했잖아요 센터백을. 예, 그러니까 브라이튼 소속인 웨스티고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브라이튼 소속이지만 정작 브라이튼에서는 한 경기도 안 뛰었고요. 임대 다녔죠. 예, 임대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난 시즌 그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제노아에서 임대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세리에아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요. 예, 이 선수를 500만 유로에 처음 영입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때 영입을 했을 때도 이탈리아 보도들, 이탈리아 언론들은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얘는 주전 선수 영입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왜냐면 이제 만 22세거든요. 맞아요. 노르웨이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백업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 영입과 별개로 김민재는 영입할 것이다라고 보도들이 나왔던 거였죠. 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웨스티고르랑 김민재가 경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근데 아닌데. 금방 했던 것처럼 보도도 있고 이 선수를 먼저 영입을 했다니까? 예. 만약 이 선수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김민재를 이토록 아주 간결히 원해서 데려오진 않았겠죠. 그 이정서가 원래 웨스티고를 먼저 데려오고 김민재를 데려온 거예요. 이정료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웨스티고르는 아까 했던 그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 선수를 넣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홀란드 절친은 유명해요. 이 선수 나폴리 이적했을 때 홀란드가 잘 부탁한다라고 글도 쓰고 이랬었어요. 우리 친구 잘 부탁해. 예. 그 노르웨이 예. 선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센터백은 나폴리가 현재 라흐마니, 주앙제조스, 웨스티고르, 김민재. 예. 여기서 좀 더 주전급은 라흐마니와 김민재. 그럴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앙제조스나 웨스티고르가 좀 백업 로테나 백업 예. 바치는 예. 이런 구조로. 자, 뭐 그러면 뭐 주요 대회라고 하는 챔스나 세리아의 주요 경기들은 뛰고 나머지 뭐 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로테를 하고. 예. 이런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건 간에 현재 팀에서 짜고 있는 플랜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가 뭐 김민재 선수가 잘 못 하게 될 경우에 제수가 주전으로 나설 수 있고 뭐 이런 건 있죠. 너무 당연하죠. 예. 하지만 예. 일단 있죠. 플랜을 짜놓은 거는 그렇게 짜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 그럼 우리 그 센터백은 이제 얘기를 해 봤고 전체적으로도 나폴리 갈 때 변화가 좀 큰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시네라든지 메르텐스 예. 같은 것도 떠났고. 이번 여름에 이제 핵심 선수 세 명이 떠났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메르텐스는 이제 이미 지난 시즌부터 조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긴 했어요. 하지만은 워낙 상징성이 크잖아요. 사리볼. 예. 사리볼의 그 핵심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폴리 구단 역대 최다 골 기록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메르텐스도 상징성이 크고 인시에는 아예 나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나폴리가 돈이 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위기 때 뭐 정리가 돼야 돼서 떠나야 된다 이럴 때 인시에는 나는 그냥 계속 네. 웬만하면 여기 남고 싶다고. 마라도나 광팬이어가지고 마라도나 문신까지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세 명이 떠나면서 네. 이제 조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나폴리가 어쩌면 이제 한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또 한
시대가 열리는 예, 이런 예. 흐름이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케이. 실제 그 나폴리가 그가 마라도나 때 전성기를 구가를 했잖아요, 황금기를. 나 마라도나 때만 우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말하면 나폴리가 그렇게 성적이 좋은 팀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세리에 B에도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7-08 시즌에 세리에 A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세리에 A에 있는 건데요. 이 팀이 물론 뭐 그가 왈트르 마차리 때 이제 뭐 공격 삼각편대 해가지고 뭐 함식이랑 라베치랑 뭐 카반이랑 막 이런 선수도 있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했던 시기가 있지만요. 함식이나 이제 카반이 하니까 탁 떠오른다. 네. 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나폴리가 어쨌건 간에 마라도나 이후 최고의 전성기라고 불리던 시기는요. 바로 사리 볼 때거든요. 네, 사리. 예, 그건... 네, 우리 첼시 이렇게 담배꽃 많이 씹었던. 그러면 2015-16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인데요. 그때 이제 나폴리가 2위, 3위, 2위를 하면서 유벤투스의 최대 대항마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황금기를 보냈었는데 문제는 이제 쿨리발리, 인신의 메르텐스까지 떠나면서 이제는 사리 볼 때 뛰었던 주전 선수들이 다 떠났어요. 이게 그 사진인 거. 거든요. 아, 그러네. 지금은 없네. 예. 쿨리발리까지 떠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레이나라던가 뭐 카에온이라던가 조르지뉴라던가 메르텐스라던가 인시네라던가 함식이라던가 알랑이라던가 다 아, 떠난 다 거예요. 떠났네. 예, 진짜 알비올. 진짜 다 떠났네. 골키퍼까지. 예. 그러니까요. 아하. 그리고 그때 뛰었던 선수 중에 남아 있는 선수가 현재 지엘린스키 딱 한 명이래요. 아. 이 사진으로만 보면 다 떠난 거고. 예, 왜냐면 그때는 지엘린스키가 어려가지고 백업에 더 가까웠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영입을 하면서 김 선수 포함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분위기.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인신예가 떠난 자리를 흡이차라고. 예. 어, 곧 자라던데 측면 쪽에서. 예, 조지아에서 이제 영입을 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 루빈 카잔에서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조금 그 이제 조지아도 러시아랑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예전에 예, 이제 그루지아라고 했던 요즘은 예, 조지아라고 하는데 본인이 떠나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살해 위협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이번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던데. 네, 예, 예.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흡이차. 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현재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풀백이 조금 약했었어요. 그 마르코 후이가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나이가 이 선수도 좀 있거든요. 30대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리베라 선수, 우루과이 대표팀. 이 선수도 현재 프리시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웨스티고르하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체적인 쫙 베스트 11이 다 떠나고 새롭게 이렇게 주축들이 오면서 또 새로운 시대 어떤 하고 있다. 예.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수비는 뭐 예상 이번 시즌 네. 현재까지 나폴리 네. 한번 본 건데 새 시즌 8월 둘째 주에 베로나 원정 경기로 시즌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말에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와 평가전도 있고 평가전 몇 개 치른 다음에 네. 새 시즌 이제 좀 예상을 한 건데 네. 4-2-3-1로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시멘을 최전방으로 놓고 이선희, 흡이차, 지엘린스키, 폴리타노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안기사, 루이스. 수비는 왼쪽부터 올리베라,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조. 그다음 골키퍼는 이제 메렛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특징은 뭐예요? 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술적인 특징 아니면 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요 팀의 어떤 이 팀의 일단 강점은 중원에 있거든요. 중원에 있다. 네. 파비안 루이스하고 안기사, 잠보 안기사하고 그리고 또 백업인 로버트카도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주전급 선수예요. 로버트카도. 그래서 이 팀이 4-2-3이라고 4-3-3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4-3-3을 쓸 때는 로버트카가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요. 아하.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나갈 땐 지엘린스키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요. 지엘린스키도 패스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잘 되는 팀이에요, 나폴리가. 그러면 그렇게 미드필더가 좋으면 수비가 그만큼 좀 하중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서 수비 김민재 선수를 되게 고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근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 어떤 의미에서는 영입을 한 거죠. 왜냐면은 아, 커버. 예,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 쿨리발리도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였거든요. 맞아, 맞아. 예. 우리가 그 히트맵 한번 비교했었는데 쿨리발리 히트맵 이만큼, 예. 김민재 이만큼 커버 예. 범위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라흐마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볼줄이 좋은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요. 역할 분담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좀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나폴리 경기도 우리 이제 새 시즌 개막하면 네. 맨날 입중계해야 되는데 네. 고생하겠네요. 네.
게 많아져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재밌겠다. 나폴리가 어쨌건 메르텐스 떠난 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울로페오 현재 영입에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데울로페오는 진짜 볼은 잘 차는데 네. 볼을 너무 끌기도 하고 왜 맨날 이게 전이면처럼 왔다 갔다 하기 하고 참 안타까워. 뭐 그래도 저는. 지난 시즌에도 우디네스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고 골 잘 찬다니까 예. 잘해 잘 못하는 게 잘하는데 예. 안착을 못하고 예 팀플을 못 키나 약하니까 예. 여하튼 데울로페우에 대한 변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돼. 전 그래서 4-2-3-1이 더 메인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데울로페우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예. 나폴리가 지난 시즌 3위로 챔피언스리그 갔는데 네. 이번 시즌도 뭐 그 정도의 순위? 저는 뭐 그 정도 순위 경쟁을 크게 뭐 밀리거나 뭐 이러진 않고 예, 뭐 크게 밀리거나 저는 도리어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지난 시즌에도 나폴리가 계속 1위를 달리다가 밀려난 거긴 한데요. 물론 그가 인테르하고 유벤투스가 저는 도리어 이번 시즌은 우승 경쟁할 거라고 생각해요. 밀란이 왜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선수 영입이 안 되고 있어요. 난리났지. 예 아직까지도 선수 보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밀란이 그래서 우리 우승팀 맞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밀란이 지난 시즌에는 어쨌건 16강 못 갔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리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2.5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지. 예. 하긴 뭐 나폴리가 지난해 11월 12월 초까지는 거의 선두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에 예. 밀린 거니까 어쨌든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예. 아, 좋습니다. 왜냐면 인테르하고 유벤투스라고 해서 변수가 없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유벤투스 맞아요. 당장 뭐 포그바 영입했는데 부상 당하기도 했고 예, 인테르는 물론 루카쿠 영입해가지고 방점을 조금 찍긴 했고 전 그러니까 현 시점 우승 후보 1순위는 인테르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예, 하지만은 루카쿠가 정말 첼시에서 폼이 확 떨어진 거다 싶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그러겠죠.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돌아가서 다시 마음이 막 좋아져가지고 엄청 하면 뭐 또 좋을 수 예, 있는 거고.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재밌겠네요. 나폴리 경기는. 예. 예. 아니, 나폴리 경기 굉장히 재밌게요. 그러니까. 스팔리티 감독 알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아기자기한 축구도 잘하고. 예. 뭐 로마 때도 그랬고. 예, 그래서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 경기는 상당히 볼만해요. 예, 오시멘도 상당히 굉장히 동물 같은 진짜 제 보고 있으면은 수비들이 불쌍할 정도거든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힘도 좋으니까 수비들이 막 튕겨져 나가요. 제랑 부딪히면은 신났어요 지금. 아니요. 재밌는 축구하는 팀이야. 그러니까요. 파비안 루이스하고 안기사하고 로버트카하고 패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재밌겠다. 예. 나폴리 경기는 놓치지 말고 보자고요. 예.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탈리아 세리아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 다만 나폴리는 골키퍼 영입해야 돼요. 아 콘티니하고 메레디는? 예 오스피냐가 거의 주전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오스피냐가 떠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골키퍼 안 그래도 보강 얘기들이 있긴 한데 예, 아직 좀 근접한 선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 정도 될 수 있다. 예, 골키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메렛이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메렛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건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오르고 하는 선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꾸준함이 조금 떨어져요. 한 시즌을 풀로 조금 꾸준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니, 다음에 네. 또 해요. 이게 오늘 한 번에 이 나폴리의 모든 걸 다 이러다가 좀 뭐 나폴리의 뭐 한 100년 역사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예, 재밌게 보는 팀이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나폴리나 이탈리아 세리아 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재밌긴 하는데 또 프리미어리그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각 리그나 여러 축구를 또 소비하면 더 재밌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